총장님, 뭐 백남기 농민 백남기 어르신 사건 관련해서 하도 여당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총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간 우이 알고 계시죠? 예예. 예. 사실 지금 빨간 우이 때문에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부검영장 청구하고 집행을 지금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맞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9월 6일자 영장에 보면은. 5월 6일자 영장의 범죄 사실에 보면은 빨간 우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9월 26일자 영장에서 부검 부분이 기각이 되는데 그때는 빨간 우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검 부분이 기각이 되죠. 그리고 3차 청구한 영장에서는 처음 청구할 때 바로 법원이 발부하지 않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뭘 드냐면 물대포 말고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냐 그럼 그런 부분 소명해라라고 한 뒤에 영장이 발부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이 집요하게 이 빨간 우이가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장을 계속해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들 영장을 청구하고 할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빨간 우이 있고 그 빨간 우이 중요한 부분 찾아야 하는 것 같죠? 그것도 하나의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장에 표현은 된 것 같습니다. 자, 9월 6일자 예단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9월 6일자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 및 압수수색의 필요의 이유 보면은 뭐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언론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판단한다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압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우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 알겠고요. 실제로 제가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검시 당시에 나왔던 검시 관계자들 빨간 우이에 대해서 다 긍정을 합니다. 굳이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영상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아마 이 영상 때문에 자꾸 이런 의혹들을 여당 의원님들까지도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 저게 현장 당시 영상인데 저게 지금 빨간 우이가 달려 쓰러지죠. 저 영상을 보고 1배부터 시작해서 저 빨간 우이가 주먹으로 가격한 거다. 쓰러지는 척하면서 주먹으로 가격한 거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저런 상태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1배부터 하더니만 최근에 여당 의원들도 받아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며칠 전 국감에서 여당 의원이 이 빨간 우이를 언급하면서 근거로 든 동국대학교 이영식 교수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주먹을 뒤로 빼가지고 와서 내려쳤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남기 어르신의 머리를 누가 들고 있었는데 뒤에서 빨간 우이가 이렇게 달려와서 주먹을 뒤로 제꼈다가 오른쪽 주먹을 내딛으면서 가격을 했다. 그래서 그 가격된 충격하고 머리를 약간 들고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이용식 교수가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여당 의원님이 근거다라고 하면서 빨간 우이를 언급합니다. 근데 실제 사고 당시 영상 한번 느리게 보시죠. 그 당시 영상 굉장히 느리게 플레이한 건데요. 빨간 우이가 손을 뒤로 해서 때리는 게 아니죠. 손을 그냥 계속 앞으로 뻗어서 아니 조금 이따 보십시오. 자, 손을 뻗어서 땅을 짚는 영상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영상을 느리게도 잘 안 보이니까 저 영상 장면에 있는 PPT 저희가 자른 부분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백남기 어르신의 얼굴은 저쪽에 있습니다.
다리사에 그냥 얼굴이 다 보여요. 가격대고 있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느리게 플레이 해봐도 지금 빨간 우위에 대한 혐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고 이틀 뒤인 16일 날 직접 백 씨의 주치, 최근에 가장 핫한 인물이죠. 백선아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해요. 조사하는데 뭐라 그러냐. 많은 네티즌들이 그 저 가격 때문에 코에서 코피가 흐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백선아 주치가 뭐라 그러냐면 선을 딱 긋습니다. 코뼈나 이쪽에 다친 부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선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백선아 교수가. 그리고 저 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백선아 교수가 또 뭐라 그러냐면 단순히 그냥 쓰러지고 이런 거 아니다. 상당히 높은 데서 떨어진 듯한 외상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경찰이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자, 경찰이 이 피해자 가족분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거기 답변서를 냈는데 답변서에 보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요. 뇌출혈이 뭐로 일어나는지 살수차에 직사살수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아까 보셨던 영상들, 백선아 교수의 진술, 경찰의 자인, 관련 소송에서 자인 다 지금 직사살수로 인해서 다쳤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인터넷 루머 따라서 지금 쓸데없이 부검영장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어떤 뭐 예산을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돼요. 예,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사법 수사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망 원인이 규명되는 것이 그 논란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의 경우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망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